성명서. 저 이은재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최종 경선 후보는 강남구청장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내린 황당무계한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2차 여론조사를 통해 두 명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가 저 이은재 후보가 국회 예산을 빠돌리다 사기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낸 이력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강남구 당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유권자의 표심을 크게 왜곡했기에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서울시당 공관위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넘겼고 지난 12일 최고위원회는 서울시당 공청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최종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기존 1, 2위 후보는 모두 배제한 채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1차 컷오프 대상자를 최종 후보로 검토하라는 공고를 내려 서울시당은 그 공고를 받아들여 조모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어제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결정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피해자인 저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공정한 결정이 되는 것인지 피해를 당한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겁니까?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탈락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다시 결정한 것은 애초부터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실한 심사를 했다는 방증이며 심각한 자가당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은재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공고 지침을 내린 최고위원회 이준석 대표의 경망스러움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경선 과정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할 때 참여한 모든 후보가 결과에 승복하고 나중에는 원팀이 되어 힘을 모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경선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불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흘렸던 수많은 땀의 가치와 경제적, 시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공정과 상식을 믿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국민의힘 경선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 이은재는 강남구청장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준석 대표는 회귀한 논리로 강남구청장 경선을 희화시키지 말고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는 바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이준석 대표의 공고 지침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최고위원은 이제라도 이성을 회복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울러 강남구처럼 최종 후보 선정을 두고 내용을 겪든 은평구와 마포구의 선례를 따라 차점자인 이은재를 강남구청장 최종 후보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남구청장 최종 경선 후보 이은재.